보호구역 감시인의 수수께끼. 운명의 본질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운명이란 미리 정해져 있는 숙명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아무리 애써도 운명을 피할 수는 없다. 한편으로 보면 이런 운명과는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우울하다. 좋은 운명을 타고나지 못하면 거기에는 어떤 개선의 여지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그런 상황에 오히려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늘 있다. 미래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어서 불확실성의 위협을 받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편하고 안전하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무력감은 불만족과 내면의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성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탓하게 된다. 인생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어떤 사람은 넘치는 풍요 속에 빠져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늘 쪼들리며 산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쉽게 얻는데, 다른 사람은 쳇바퀴 속에 다람쥐처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없다. 누구는 미모와 지혜와 힘을 타고나는데, 또 어떤 누구는 무슨 죗값인지도 모르는 채 평생 열등한 존재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닌다. 이런 불평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무수히 다양한 인생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제약을 가하는 것일까? 그 불행한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 불운을 타고난 사람들은 울분을 느끼면서 자신의 처지는 왜 그런지 대답을 찾아보려고 애쓴다. 이럴 때 나쁜 업을 지었고 전생에 끔찍한 죄를 갚고 있는 중이라는 등 온갖 종류의 가르침이 등장한다. 신이 기껏 말안 듣는 자식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일 밖에는 할 일이 없다는 듯이 말이다. 그런데 신은 그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도 이 희한한 양육 방법 때문에 뭔가 골치를 앓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어떤 모호한 이유로 해서 신은 우리의 죄를 이번 생애에 벌하지 않고 나중의 생애로 미룬다. 하지만 기억도 못하는 일을 가지고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지 요상하지 않은가? 불평등에 관한 또 다른 가설이 있다. 현재 군핍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고스란히 보상을 받으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하늘나라 어디에선가 아니면 다음 어느 생에선가이다. 아무리 뜯어봐도 이런 식의 설명은 도무지 만족스럽지가 않다. 사람은 오직 이 하나의 생에만을 기억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전생과 내생이 존재하든 말든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도 않다. 어떤 의미에서는 현생만이 그의 유일한 삶이다. 만일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다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수단은 겸허함일 것이다. 이 밖에 또 하나 새로운 종류의 설명이 존재한다. 행복하고 싶으면 그저 행복하라. 낙천주의자가 되어서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것이다. 이 설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끊임없이 불평만 하면 불행해진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한다. 그저 정해진 대로 만족하고 단순하게 삶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도 이 말을 받아들이기는 하겠지만, 어두운 현실을 기쁘게 맞이하기는 좀 난감한 일이다. 좀더큰 것을 원할 수는 정말 없는 것일까? 왜 억지로 기뻐해야 하는가? 그것은 자신에게 사랑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모두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권하느라 바쁜 소위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늘 있다. 물론 가혹한 현실을 피하려면 머리에 이불을 뒤집어 쓰듯이 환상을 덮어 쓸수 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더 편하게 살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왜 미운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지, 또 관심도 없는 사람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짜낸 행복이다. 그 기쁨은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치약을 짜내듯이 짜내야만 한다. 물론 인생이 하나의 정해진 운명에만 묶여있는 단조롭고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를 싫어하며 주어진 것보다는 뭔가를 이루어내는 기쁨을 더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운명에 대한 또 하나의 다른 관점이 있다.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빚어낸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사람은 행복을 위해 싸워야 한다. 달리 무슨 수가 있을까? 똑똑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냥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처럼 보일 것이다. 주어진 대로의 행복을 받아들이기가 싫다면 몸부림으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 역사 속의 교훈적 이야기들은 영웅들이 밤낮으로 자신을 바쳐 용감하게 싸워서 상상할 수 없는 장애를 극복해냈다고 한다. 그들은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여 싸움에 이긴 다음에야 성공과 행복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 싸우고 고생하는 무수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 성공에 도달하는 사람은 단몇 사람뿐이라는 사실이다. 성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평생을 싸워도 몽땅 헛수고가 되기도 한다. 삶이란 것은 왜 이토록 혹독하고 절망적인 것일까? 행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야 한다는 것은 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 세상이 양보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 자신과 싸워야 한다.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못생기거나 불행하다면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다. 당신은 결점이 많으니 자신을 바꿔야만 한다. 인간은 날 때부터 결점과 죄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마주하여 꿈에서라도 행복하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 이 무슨 고약하게 암울한 현실인가? 그러니 복 많은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다면 겸허하게 고난을 참아내거나 아니면 끝없는 싸움에 평생을 바치는 것이 그의 운명인 것이다. 이런 인생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듣지 않다. 만사가 정말 이토록 암울하고 희망의 빛이란 전혀 없는 것일까? 탈출구는 있다. 위에 열거된 모든 해석과는 달리 그것은 단순하고도 즐거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 탈출구는 전혀 다른 차원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트랜서핑에서는 운명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에 놓여 있다. 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둘러대서 한다고 생각하고 실망하여 책을 집어던지지는 마시라. 알려진 모든 운명의 개념은 어떤 특정한 세계관에 근거해 있으며 그 세계관들은 또한 증명할 수 없는 몇 가지 전제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은 동의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물질주의는 물질이 먼저고, 의식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념론은 그 정반대를 주장한다. 하지만 둘다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그것을 근거로 세계관이 구축된다. 두 세계관은 양쪽 다 아주 그럴싸해 보이고, 그것을 믿는 충실한 신봉자들이 있다. 이두 파는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세상의 본질을 철학적, 과학적, 종교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양쪽 다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다. 우리는 결코 절대적인 진리를 정의할 수 없다. 거기에 사용되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눈먼 세 사람과 코끼리의 우아에서 첫째 사람은 코, 둘째는 다리, 셋째는 귀를 만졌다. 각자의 느낌에 근거해서 보니 코끼리의 생김새에 대한 그들의 결론은 다 달랐다. 그러므로 한쪽의 시각이 옳고 다른 쪽은 그름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전적으로 무의미하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현실과 맞아떨어지느냐에 하는 것이다. 현실이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주장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환상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모두 영화를 보고 있다는 것인가?
이것은 물론 매우 미심쩍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도 이 말에도 일리가 있다. 이와는 반대되는 견해도 있다. 물질 세계는 단지 냉혹한 법칙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 장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세계에서 마음은 아무것도 결정할 힘이 없다. 여기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모호한 구석을 피하여 발을 디딜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성은 한쪽 이론은 산산이 부숴버리고 다른 쪽만을 우러러 받들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온 일이다. 진리를 얻기 위한 모든 싸움 끝에 그 싸움터에는 오직 하나의 사실만이 쓰러지지 않고 남아있다. 모든 이론은 다면적인 현실의 특정한 한 측면을 보여줄 뿐이라는 사실이다. 각 이론은 그것이 개발된 시대에 지지를 받아 존재의 정당성을 획득한다. 운명의 개념도 이와 마찬가지다. 만일 당신이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어서 아무나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 짓는다면 그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다. 그것이 누구의 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요는 당신이 파도가 치는 대로 밀려다니는 작은 종이배와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한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의식적으로 책임을 떠맡는다. 당신은 파도와 싸우며 자신의 항로를 따라 배를 조종한다. 그래서 당신의 선택은 항상 실현된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한 것을 얻는다. 어떤 세계관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옳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고 반박할 것임을 알아둬야 한다. 그들도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는 역시 옳기 때문에. 현실 속의 어떤 현상을 기준으로 잡아놓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의 과학 분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분야는 그 자체 내에서는 모순점이 없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현실의 여러 면중 하나를 멋지게 반영해준다. 과학의 한 분야와 같은 하나의 지식 체계를 이루어내려면 그 지식 체계 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몇몇 사실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사실들은 완전히 이해되어야 할 필요도 없다. 그 예로 양자 물리학은 몇 가지에 증명할 수 없는 사실, 곧 공리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 공리들은 그 자체가 양자 물리학의 최초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증명될 수 없다. 양자 물리학에서 밀입자는 어떤 경우에는 입자처럼 또 다른 경우에는 파동처럼 행동한다. 과학자들은 이 이중적인 행동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그저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양자 물리학의 공리들은 현실이 취할 수 있는 엄청나게 다양한 생김새와 형태를 수용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가 때로는 나무 기둥처럼, 때로는 뱀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과 유사하다. 미시 세계의 대상을 기술할 때 그것을 입자로 바라보기를 택한다면 우리는 저명한 물리학자 닐스 보어가 최초로 만들어냈던 것과 같은 원자 모형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모형에서는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전자들이 원자핵 주위를 돈다. 만일 그것을 파동으로 바라보기를 택한다면 원자는 물감이 번진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두 모형은 각각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현실이 취하는 각기 다른 측면들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도 역시 우리는 자기가 선택한 것을 얻는다. 기본적으로 현실 속의 어떤 현상도 기준점이 되어서 하나의 지식 체계를 이루어낼 수 있고, 현상계 속에서 분명히 자신의 자리를 접하고 자신의 역할을 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늘 애써왔다. 그들은 사물의 특정한 성질을 연구함으로써 그것을 이루고자 했다. 어떤 특정한 자연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과학 지식이 얻어졌다. 그리하여 지식의 여러 분야가 생겨난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분야들은 종종 서로 모순을 일으킨다. 우주의 본질은 하나이며 나누어져 있지 않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사람들이 그한 측면을 제대로 연구하고 해명하기도 전에 이전 것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다른 측면이 나타난다. 과학자들은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현실의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시켜 보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과학 지식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조화시켜 줄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우리의 현실이 취할 수 있는 모습의 엄청난 다양성 말이다. 이 비길 데 없이 무한한 가능태야말로 우리 우주의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본성이다. 자신의 분야에 집착하여 어떤 특정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들은 이 기능태의 다양성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다. 사실이지 기능태가 다양하다는 그 사실로부터 별다른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단 말인가? 좌표 평면의 0점처럼 현상의 다양성은 모든 관찰의 시발점 역할을 할수 있다. 여러 지식 분야들의 분지점은 그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이 원초적 시발점이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거기에 주의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 시발점은 분명히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더군다나 가장 놀랄 만한 정보를 담고 있다. 보호구역 감시인이 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가능태의 다양성을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현실이 무한히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공리로 내세우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두루뭉술한 뜻의 이 공리가 흥미롭기 그지없는 뜻밖의 사실을 드러내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현실 속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든 형체에는 반드시 그 근원이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하자. 그 근원으로부터 모든 다양한 가능태가 생겨난다. 우주의 모든 법칙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우주는 시간과 공간 속을 움직이는 물질로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움직이는 물질들은 일정한 법칙을 따르고 있다. 수학 시간에 배웠듯이 함수의 그래프 상에는 점들이 놓여 있다. 그러니까 그래프 상에서 점의 움직임은 특정 함수의 지배를 받는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수학 공식과 법칙은 감각이 인식한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추상물일 뿐이다. 자연이 이 모든 공식과 법칙을 어딘가에 몰래 감춰두고 있으리라고 보기는 극히 의심스럽다. 그러면 그 밖에 어떤 방법으로 그래프 상에서 점의 위치를 기억할 수 있을까? 물론 각 점에 정확한 좌표를 저장해 놓으면 될 것이다. 하지만 곧 문제가 되는 것이 인간의 기억 용량은 한계가 있어서 그 무수한 점의 정보를 다 처리할 수 없다. 그러나 자연에게는 무한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연은 수학 공식을 써서 그래프 위에다 점의 위치와 움직임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선형 그래프를 무한 개수의 작은 점들로 쪼개어 놓는다면 그 각각의 점들을 원인으로 그리고 그 점에 뒤따라오는 점들을 결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 속의 물질적 지점의 움직임은 무한히 작은 원인과 결과에 무한히 긴 사실로 볼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법칙을 만들어 물질의 움직임을 기술한다. 반면에 자연은 이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상태, 곧 무한수의 원인과 결과로서 품고 있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존재 가능한 모든 물체와 그 동선상의 무한수의 지점에 관한 데이터는 정보의 장 속에 저장된다. 이 정보의 장을 우리는 가능태 공간이라고 부를 것이다.